잡고 기다리세요. 이 친구 으르렁거렸어요? 네, 했어요. 나? 이게 고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훈련으로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두 마리가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훈련을 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면 우리 여기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바꿀 때 하나 걸림돌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욕구를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예뻐하는 것도 다 나의 욕구예요, 사실은. 그게 쾌락이거든요, 만져주는 게. 만지고 싶은 걸 참는 게 편해요? 그냥 만져버리는 게 편해요? 만져버리는 게 귀여워서. 만지지 마. 그게 쾌락. 사실. 근데 내 쾌락 때문에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만 행복해요, 사실. 또 하나, 지금 얘가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산책도 좀 못하던데, 이 네. 질투 때문에. 이 질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네. 지금도 저 친구 쳐다보자. 지켜보고 있다. 나. 막아. 야. 이때는 손으로 하면 안 돼. 네. 네. 아, 야, 딱 악마 왔다, 악마 왔다. 또 이제 검은, 야, 악마 왔다, 얘들아. 검은 그림자가 얘들아, 또 이제 좋아. 얘들아, 악마 왔다, 악마 왔다. 야, 말 조심하고.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 이거. 알아서 야. 피하네요, 실로. 야, 조용히 하자. 오미. 여기 눈치 본다. 그래서 요 사이를 자꾸 해방놔줘. 요것을 우리 저 아들이 한번 해볼까요? 흥미는 상관없고 이 둘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저 그렇죠 요미 쪽 막습니다. 그렇죠. 딱 서세요. 요미 따라다 막으세요. 그렇죠. 예. 이제 둘이 같이 다녀야 돼. 이제 서로 의지해야 돼. 이 세 사람 말고 혼자 있을 때도 싸운 적 있어요? 네. 혼자 있을 때도? 네. 오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없을 땐 싸움이 안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있을 땐 싸움이 일어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 하나 잘못했다기보다 여기는 애정을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먹는 거 바꿉시다. 이게 서로가 먹는 모습을 안 보여줘야 돼. 간식도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절대. 따로. 음식도 너 하나 먹어. 이거는 얘네 싸움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행복하지 않아. 왜 몰랐어요, 진짜. 네, 그거를. 몰랐어요. 그럼 얘네들은 계속 혼란스러울 거야. 그리고 명당자리가 생길 거예요. 엄마 무릎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그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퉈야 돼. 또 다투는 스트레스를 계속 겪어야 돼. 얘 언제 예뻐해줘? 나가서. 그때는 간식도 줘도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해도 계속 끝까지 이제 얘네 죽을 때까지 따로. 얘네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때는 상관없지만 55세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 살아요. 절대 어머니는 아들이 55세까지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니죠. 그거는 좀. 걔들도 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으면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생활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요거 하나만 해보죠. 이 중에 누구 한 마리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싸우려고 그래요. 네. 참 걔들 이상해. 한 놈이 산책 갔다 들어오면 난리를 쳐. 왜 저놈만 데려갔냐고. 오케이. 얘 줄 잡고 가만히 이쪽에 계시고요. 네. 오케이, 됐어요. 끝. 좋아요. 우리 이 친구 데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현관 밖에 나갔다가 한 1, 1분만 있다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우리 저. 이라 흥미라. 한 요 정도까지만 와 계셔주세요. 가자. 따라다닌 거 봐. 흥미가 너무 귀엽다. 흥미는 뭐 훈련도 안 받고 야 너무 소외돼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나도 좀 뭐 좀 해주지. 나 왜 그래? 나는 왜 자꾸 따 시켜?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어휴 나는 울어. 넌 안 했어. 좀 더 말 안 해야지 참. 문이 열리 문만 먼저 열까요? 문만 먼저 열고 줄 잡고 기다리세요. 이 친구 으르렁거렸어요? 네, 했어요. 나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오, 네. 으르렁한다. 네, 들어. 네. 야, 그 신기하네. 나 갔다만 들어오니까 으르렁하네. 깨시 특이한 것이다. 왜 너만 갔다 왔어? 아까 이런 것이다. 아, 오케이, 이쪽으로 쭉 들어갈게요. 요번에는 우리 보호자님이 요 친구 잡고 똑같이 나갔다 나올게요. 밖에서 다른 개들은 한테는 어때요? 네,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달려들어갖고 막 이렇게 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네, 물려고 할 때도 있고 위협을 해요, 막. 다른 개들을 보면? 네. 혹시 한 마리만 데리고 나간 적도 있어요? 네, 예전에 혼자 키웠을 때도 혼자 다녔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다른 개들한테? 네. 그러면 요미가 왔을 때도 얘가 요미를 다른 개들한테 했던 것처럼 네. 못된 행동들로 했죠? 네, 처음에 얘가 달려들어서 물었어요, 요미를. 맨날 얘가 가서 무니까 요미는 도망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 제일 처음 시청은. 문 제가 열 테니까 기다리세요. 네. 요 앞에까지는 와주세요. 뭐? 가만히 있고. 네. 막 오기 싫어해요? 네.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진짜 파이터였으면은 진짜 얘를 물어버리고 싶었으면은 얘 와가지고 얘를 달려들었을 텐데 막 들어오기 싫어한다. 저는 보면 볼수록 쟤가 안타까워 보이는데. 나는 얘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데. 근데 으르렁은 막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아까도 계속 본인이 먼저 덤비잖아요, 싸움을. 얘 어렸을 때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아니 조금 이제 하다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했는데 이제 덤벼버렸죠. 어이구야. 막 그 많이를 어머니 그러면 섭섭해. 보미가 먼저 공격을 해왔었어서 그 상황에 먼저 공격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먼저 공격을 한다 이제. 네. 처음엔 당했다가 자기가 좀 덩치가 커지고 한 힘이 생기니까 이제 눈을 보면서 순간에 이런 상황이 자기가 오니까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가 이제 선다. 네,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처음에 고민은 엄청 세게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뻐하면은 무조건 싸움이 나요. 그게 제일. 조금만 뒤로 가고 들어오 천천히 들어오게 할까요? 천천히. 들어? 들어? 요정 괜찮아요. 괜찮아 알았어.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우선은 근데 제가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죠? 네. 아까 또 두 번째 혼나갖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아까 너 많이 맞았지. 얘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야, 근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싸운 걸 어떡하냐? 우리 흥미? 그지, 흥미는 아무 생각이 없어. 너 괜히 저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흥미도 맞았어, 봤어. 흥미 맞았어.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한테 더 큰 목표가 있잖아. 그렇죠. 이제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은 밖에서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얘네 잠을 어디서 자요? 저기 방. 저기 제 방에서 셋 다 같이 자요. 떨어지면 싸우고. 더 싸워. 더 싸워. 더 떨어지죠. 이렇게 할까요? 자녀가 셋이네요? 네. 한 마리씩 맡으면 어때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미 데리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요 친구는? 제 형이 데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형은 이 친구를 좋아해요? 네. 엄청 예뻐요.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는 저 직접. 네. 운동도 네 개만 하면 돼. 엄마는 하지 마. 산책도 시키지 마. 하지 말고 밥도 주지 말고. 엄마 너무 심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시간은 있어요. 말 안 해도 돼. 있을 거야. 보통 시간 없지 않아. 다 있어. 나도 오늘 4시에 일어났어. 산책 아침에 시키고 저녁에 시키고. 아침 저녁 두 번. 아침 저녁 두 번. 자, 따라해. 아침. 아침 저녁. 저녁 산책. 산책. 뭐라고? 아침 저녁 산책. 하나 둘 셋. 아침 저녁 산책. 개를 키웠다는 제 하나로. 네? 나이 먹고. 네. 아침 저녁 산책.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들 좀 바쁜 아들이 하나 있으면 얘는 엄마가 해. 얘는. 혼자만 데리고 가서 어머니 침대에서 그리고 빨고 쪽쪽쪽해. 많이 그래요 제가 얘는. 여기 나올 때는 입 싹 덮으니까. 산책도 그냥 조금만 하고 밥은 밥만 조금 줘야 되겠네 우리 형미는. 주. 자 그러면 재우는 곳 내 방 여기 있죠. 네. 내 방에서 제가 문 닫고 그리고 여기 나올 때는 그냥 문 열고 확 나오면 왕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싸울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줄 메고 나가서 바로 밖에 나가. 밖에 나가서 오줌도 씌우고 걷고 그러다가 들어오세요. 네. 이제 목줄을 풀면 안 되겠네요. 아 목줄은 그냥 하고 살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줄을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목줄 해놓으면은 싸울 때 떼는 게 더 쉬워. 잡을 때가 있으니까. 잡아떼기가. 예, 잡아떼기가. 근데 목줄이 없으니까. 뭐야 뭐야. 뒤에 비켜봐.